디오팁입니다. 오늘은 중국의 하이난 섬으로 한번 가볼게요. 하이난 섬에서 아주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거든요. 하이난 산야로 가겠습니다. 여기가 중국 하이난의 산야시인데요. 보니까 중국이 이제 남중국해 쪽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곳이 아주 중요한 위치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해군 기지들이 있더라고요. 보시면은 여기가 해군 기지인데 항공모함도 이렇게 정박을 해 있어요. 규모가 엄청 크죠. 배가 크다 보니까 닷줄도 엄청 여러 개로 해서 연결해 놨고 갑판 위에 비행기도 한 대 서 있네요. 무시무시한 중국의 항공모함이 정박해 있는 모습입니다. 아마 미국은 위성으로 이제 이런 배들이 움직이는 걸 다 팔로우 하고 있을 거예요. 사진은 당연히 없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한번 볼까요? 네, 뭐 군부대 사진은 당연히 없고요. 여기도 해군기지가 있는데 옆에 또 있어요. 조금 전에 보신 곳이 이제 항공모함 선단이었다면 이쪽은 잠수함 기지 같아요. 여기가 중국의 잠수함 부대입니다. 일전에 러시아 잠수함 부대도 저희가 한번 본 적이 있었죠.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도 한번 봐주시고요. 여기가 중국의 잠수함 기지예요. 거의 다 서 있는 것 같아요. 나가 있는 배가 안 보이죠? 아, 만약에 여기 지금 두 대씩 정박하는 거라고 한다면 8대 중에 3대는 나가 있나 봐요. 안 보이네요. 이런 것도 아마 이제 미국의 주요 감시 대상이 될 것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위성으로 보면은 들어가고 나가는 게 다 보이잖아요. 그래서 얘네들이 뭘 만들었냐면 여기 부두에서 쭉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. 네, 여기 보이시나요? 이건데요. 이렇게 봐서는 사실 뭔지 잘 모르겠죠. 그냥 바닷가에 있는 뭐 부두고 길 아니야?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산 속에 터널을 파서 이 안에 잠수함을 넣을 수가 있는데래요. 산 속에 잠수함을 정박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합니다. 일종의 벙커 같은 거죠. 이 안에 잠수함이 있으면 이제 미사일 공격을 받더라도 아무래도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이제 위성에서도 드나드는 그 순간을 놓치면은 사실 여기 이제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는 거죠. 그냥 이렇게 수면에 노출돼 있으면은 아 여기 있구나 나갔구나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산속에 들어있어 버리면은 지금 이제 있는지 나가 있는지 여기 머물러 있는지 알 수가 없겠죠. 아, 잠수함이 들어가는 모습이 잡힌 위성 사진을 본 것 같은데 찾아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 찾겠네요. 여기가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중국 하이난 섬이 관광지로도 되게 유명하잖아요. 보시면은 하이난이 중국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고 이 남중국해로 가는 본토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여기에 이런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기지를 전진 배치한 것 같아요.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남중국해 산호섬 곳곳에다가 중국이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죠. 이게 관련된 영상도 제가 한번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. 괜찮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e past is where it stays, way back a year ago.